동그랑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일어나서 인사를. 제가 왜 일어나자마자 카메라를 켰냐면 저의 모닝 스킨케어 루틴과 하루를 시작하는 일상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러면 저의 첫 모닝 루틴 공개 스타트! 왠지 하루가 상쾌하게 시작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음악을 틀고 왔어요! 누나 운동하니까 또 왔어요! 인사해드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몽글입니다. 잘 잤다고? 옷을 후딱 갈아입고 립밤을 바르고, 너무 건조할까봐 이 미스트를 착착 뿌려놨었거든요? 이렇게 입술이 항상 촉촉해야 돼요. 저는 씻고 나면 마스크팩을 먼저 해줍니다. 이거 제 팬 여러분들은 아시죠? 제가 만든 마스크팩. 제발 흘리지마! 아! 아까워 죽겠어. 그랬는데 모닝 루틴에도 빠지지 않고 하는 단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마스크팩을 하면요, 스킨케어에 좀 기초가 돼요. 왜냐면 메이크업을 우리가 항상 두껍게 얹고 있잖아요.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기초가 탄탄해야 메이크업이 싹 뜨지 않고 촉촉하게 하루 종일 유지가 됩니다. 네, 이제 에센스 아이크림까지 다 발랐으니까 그 다음은 크림을 바를 단계인데요. 제가 쓰고 있는 크림은 이거예요. 제가 바로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크림인데 이름은 설화수 자음생 크림 소프트 뉴 안티에이징 크림입니다. 너무 고급지지 않아요? 케이스가? 네, 크림 제형은 이렇습니다. 저는 보자마자 아이스크림같이 생겨서 되게 맛있겠다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일단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되니까 제가 손등에 한번 발라볼게요. 오, 부드러워. 일단 이 발림성 보이세요? 이게 크림을 바를 때 진짜 아이스크림 녹듯이 싹 녹으면서 스며드는, 너무 부드러워요. 일단 얼른 제 얼굴에 빨리 바르겠습니다. 이 크림은 잔주름 그리고 모공 안티에이징의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해요. 피부 문제를 개선해주는 효과가. 일단 이 설화수는요, 한국에서도 엄청 유명한 브랜드예요. 제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그리고 여배우 선배님들도 엄청 많이 쓰시는 제품이거든요. 이 인삼에 진세노믹스라고 하는 그 성분을, 그건 뭐냐면 인삼 에너지 중에서도 6000배에 달하는 고농축의 탄력에 좋은 그 성분을 화장품에 담았다라는 거죠. 처음에 설화수 들었을 때 인삼을 추출해서 만든 화장품이라 그래서 되게 생소했어요. 왜냐면 인삼은 먹거리라고만 생각을 한 거예요. 저희 삼계탕 먹을 때도 이렇게 인삼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인삼 엄청 많이 드시고 사용하는 거 아시죠? 건강식품으로도 많이 나와 있고요. 또 화장품에 있다고 하니까 되게 신기했어요. 이 인삼 냄새가 강하냐? 그러지도 않고 되게 꽃향 거부감도 되게 없어요. 보이세요? 아, 진짜 부드러워요. 이게 한 겹이 싹 씌워주는 느낌인데, 겉도는 느낌이 아니라 제가 속건조가 강하거든요. 뭘 발라도 그 안에까지 침투가 잘 안 돼서. 근데 이거는 피부 속부터 안에를 탄력 구조를 촘촘히 만들고, 그리고 피부 결까지,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바깥의 결까지 신경 써주는 크림 같더라고요. 이 광 보이세요? 반짝반짝. 아! 제가 크림 바를 때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부드럽게 롤링 하잖아요. 부드럽게 동글동글 한 다음에 이러면서 마사지를 살짝 해주듯이 아부해주면서, 저는 제 꿀팁입니다. 그리고 요 턱 밑에 라인 있죠? 약간 피부가 기지개 피는 것 같아요. 피부 근육이. 혈색 좋아진 거 봐. 영양크림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고농축 이런 단어가 있으면 밤에만 사용해야 되지 않나? 데일리로 쓰기 좀 무겁지 않나? 밀리지 않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흡수력이 너무 부드럽고 싹 스며들기 때문에, 그리고 밀착! 되는 느낌이에요. 저 팬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이 마스크팩 만들 때도 그렇고 쿠션 만들 때도 그렇고 중요한 건 뭐다? 피부에 쏙 들어가는 밀착. 이렇게 피부에 착붙
돼야 되는데 겉돌지 않아서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선크림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크림도 외출하지 않아도 바르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자연광을 얼굴로 이렇게 받잖아요. 그때도 피부가 손상될 수 있거든요, 자외선에. 기초 화장을 조금 했습니다. 아침을 간단히 먹고 이제 나갈 건데요. 이거 바로 아까 엄마가 믹서기에 갈아주셨던 사과랑 블루베리 간 것 같은데? 아, 체리도 들어간 것 같아요, 오늘은. 요즘 한철이라 진짜 맛있는 제철이죠, 딸기. 아침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 정말 하루 시작은 아침이 정말 중요해요. 확실히 메이크업을 잘 먹어요. 기초가 튼튼하면 촬영 현장에서도 메이크업 받을 때 크림을 듬뿍 발라서 레이어링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이 수분 자체가 남다르기 때문에 일할 때 되게 편해요. 근데 그런 기분이에요. 촬영 현장에서 메이크업 받을 때 윤기 있고 수분감 넘치는 그런 상태? 여성분들도 건강한 습관으로 아침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갈 준비를 마쳤으니까 나갈 거예요. 상쾌한 저의 하루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피부 상태 은은한 광채가 있어서 너무 예뻐 보이고 좋네요. 그러면 저는 외출할게요, 여러분. 안녕! 와이님 아웃!